사랑해주세요. 근데 오늘 왜 여기 계세요? 왜 계세요 여기? 오늘 무슨 날인가? 오늘 그러면 일단 오늘 사연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사연은 저작권 계약을 맺기 전에 공부를 원하는 상담가분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주시죠. 아, 제가 좀 어떻게 보였나봐요. 이런 어려운 사연을 다 주시고. 그럼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제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며 저작권 양도 계약을 제안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계약에 대한 경험도 없고 계약서가 어렵기도 해서 이 계약이 공정한 건지 판단이 잘 안 서요. 상담이나 계약서 공부를 도와줄 분을 소개해주세요. 팀장님 부탁해요. 아,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셔서 아마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근데 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작권위원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있나 봐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서인가 봐요. 공정거래 지원팀.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소개 신영입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인데 혹시 어떤 일일까요? 아, 저희가 사연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 사연자분이 이제 소설을 쓰시는 소설가이신데 이제 최근에 저작권 양도 계약을 제안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혹시나 불공정한 계약이 아닐까 하고 걱정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이나 계약서 검토를 원하시고 계세요. 저작권 계약을 맡고 계십니다. 예! 네, 잘 찾아왔답니다. 사연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걱정되시는 분이 불공정 거래를 하네요. 근데 이제 불공정 거래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공정 거래나 계약 당사자의 경험 부족이나 열악한 지위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저작권 양도, 추가적인 수익 배분, 부당한 계약 해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 네 가지 나와 있네요. 이게 사실 9가지 문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9가지? 어려운 문제인가? 말만 들어도 부당한 느낌이 진짜 확 오는 것 같아요. 그쵸, 좀 무심시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조건 등에서 창작자분들이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 잘 들으셨죠? 아무 상담이나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부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부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에서는 창작자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계약서 공부 뿐만 아니라 불공정 발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적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올바른 폰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촬영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나가 준비 너무 철저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언제나 창작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창작자분들, 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볼까봐 피해를 보신 창작자분들은 저희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 편집자분께서 아주 잘 자막을 이제 적어주실 거예요. 네,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걸로, 올려주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하고, 본문 상담 예약은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상담은 4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공정거래 지원팀과 만나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시청자분들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이렇게 사연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정거래 지원팀과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또 도움이 필요하신 사연자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신영이가 사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사소개 신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